네, 금요일 잔매거진의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영웅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리틀 히어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수 대학생연합 자치 학술단체의 GLC의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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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예,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에 재학 중인 지금 현재 GLC 회장을 맡고 있는 박민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송중기 씨일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 이렇게 또 멋진 청년이 나왔군요. 네. 박건 학생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 중이며 GLC 대형부 팀장을 맡고 있는 박관입니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두 학생과 두 분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저희가 두 분을 왜 리틀 히어로로 섭외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GLC라고 이제 단체를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과연 GLC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GLC? 네. 일단 GLC는 글로벌 리더스 클럽의 약자로서 현재 네. 수도권 4학년에 다니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서 네. 활동하고 있는 단체예요. 저희는 이제 비정치, 비영리, 비종교를 표방해서 그에 맞는 이제 대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생긴 거는 2006년. 2월 6일 날 창립총회를 거쳐서 현재 비영리법인화 된 단체고 네. 그 이후로 현재 18기가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정규 커리큘럼 이수해서 정연으로 수료한 회원이 1028명이고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월 말에 현재 18기 있는 활동하는 회원들이 이제 수료를 하면 이제 현재 65명이라서 예. 약 1090명까지 이제 정연으로 활동하고 현재 19기 리크루팅 중에 있는 단체입니다. 예. 와, 대학생들이 굉장히 예. 탄탄한 또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 중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연합 학술 동아리 정도로 생각하면 근데 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GLC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대학생 손으로 만드는 강연 프로젝트를 현재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공개 강연이라고 해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대홍보팀이란 저기 박관 친구가 이제 네. 팀장으로 있는 팀이 이제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뭐 연사님을 초청을 네. 하기 위해서 컨택을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의 강의실을 저희가 대여를 하고 뭐 포스터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다 출력을 하고 네.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연사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은 학생들을 끌기 위해서 지금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게 이제 네. 우리 박관 학생일 텐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공개 강연회는 말 그대로 이제 대학생들이 준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 공개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주제의 강연을 원하는지 또 대학생들이 어떤 연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제 대학생들이 필요한 생생한 이야기를 이제 강연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한 번에 강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기획해야 되죠. 또 실제 섭외해야 되죠. 또 장소도 장소고 네.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강의실을 대여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연합 학술 단체니까 어느 한 학교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강연회 장소를 컨택하는 게 어렵고 또 일단 한 달 전부터 미리 연사님이랑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사실 저희 이 시간에 대학생 연합 콘서트 기획단인 이제 뮤니브 분들도 다녀가셨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콘서트 파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단체라면 이제 GLC 같은 경우는 이제 강연을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네.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GLC 분들 이제 강연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강의실 섭외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그쵸. 했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대학생 여러분의 인식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 인식이 좀 스펙만을 중시하는 사회라고 네.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일단 몸소 느끼긴 하지만 일단 저도 일단 대외 활동을 지금 한 2, 3년간 하면서 느낀 거는 스펙은, 네. 스펙도 중요하지만 대외 활동적인 이제 자기 본인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좋은 콘텐츠 강연이란 좋은 콘텐츠를 좀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아. 인식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연사님들을 섭외하고 나서
사례비도 사실 드리기가 힘든 상황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충이죠. 네, 그렇죠. 사례비는 일단 저희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처음에 들어오는 회원들에게 일소적인 이제 회비를 걷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 적은 금액에.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연사님을 컨택을 하지만 일단 또 죄송스러운 마음에 좀 그런 부분이 어렵죠, 좀. 네. 괜히 그 저기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막 손이 무한하고 네. 그래요. 그런 상황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 박관 학생 같은 경우는 또 대회 홍보 팀장이잖아요. 네. 나름의 고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공계 학생인데 네. 이런 이제 강연회 같은 걸 기획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저희 뭐지 임원진 팀원들도 대부분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쉽지가 않고 이제 홍보부터 뭐 기획, 뭐 진행, 마무리까지 그런데 이제 아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이제 선배들한테 뭐 물어본다든가 네. 네,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어서 힘들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연사님을 직접 컨택을 했는데 연사님을 이제 무료로 재능 기부 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주혜 씨가 얼마 정도 됐죠? 지혜 씨가 지금 활동을 한 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라서 약 8년 정도? 8년. 9년을 앞두고 그렇군요. 뭐 여전히 힘들고 또 좀 현실적으로 고충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8년이면 어느 정도 좀 노하우를 많이 쌓아온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싸이월드의 클럽을 네. 운영해서 거기 네.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열람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다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 문서를 열어서 그때 그 거기에 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 뭐 할 때는 뭐가 중요하고 이럴 때는 뭐 생각하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궁금한 게 이제 수도권 4년제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만든 단체잖아요. 네. 지금 한창 혈기왕성할 때인데 여럿이 모이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의견 충돌도 자기 고집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일단 아무래도 좀 대학생이고 성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자기가 대인 관계를 하는데 많이 조심스러워들은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타협을 하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팀장도 있고 뭐 회장단 이렇게 기장단도 있는 네. 직급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일단 아무래도 회장인 저도 많이 그 임원진들에게 많이 신경을 쓰고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임원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계속 피드백도 하면서 여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나름대로 또 우리 학생들만의 그 노하우로 인해서 점차 좀 발전을 하고 또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좀 수월하게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강연 프로젝트 진행하셨고 또 어떤 분들 다녀가셨어요? 대략 지금까지 한 15번, 16번의 강연회를 진행했고 네. 뭐 방금 지난주에 공개 강연을 해주신 이제 고산 연사님이시죠. 아, 고산 예전에 그 우주인 네. 도전하셨던 예. 예. 아. 그분도 계시고 이제 UN 가버넌스 센터에 김정태 연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한동원 연사님도 계셨고 네, 마이크 임팩트 지금 네.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서경덕 그 전 장군님도 계셨고 네. 네, 여러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정말 와. 한번 모시기 힘든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러게요. 또 이렇게 멋진 강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군요. 뭐 모든 강연 하나하나에 다 애착이 가겠지만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저도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서 좀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네. 한 세 번의 공개 강연을 했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 지금 회장을 하고 나서 공개 강연을 한 게 좀 많이 애착이 가는데 네. 처음에 제가 임원진으로 활동을 해서 공개 강연을 할 때는 그냥 같이 협력을 하고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임원진을 총괄하면서 공개 강연을 진행하고 네. 앞에서 저희 GLC에 대한 소개도 하는 것도 있었어서 많이 애착이 남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박관 학생도 좀 애착이 갔던 강연이 있었나요? 네. 저는 작년부터 활동을 해서 작년에 김정태 연사님과 올해 고산 연사님의 강연 두 번 봤는데 네. 작년에 봤을 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많은 생각도 했었는데 네. 올해 이제 직접 기획을 해보니까 이제 같이 임원진들이랑 같이 노력도 하고 같이 뭐 밤도 셀 때도 있고 같이 막 어떻게 하면 더 강연회가 잘 될 수 있을까 회의도 하면서 제가 그 임원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네. 저도 열심히 했고 해서 저희 이제 이번에 한 고상 연사님의 강연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내로라 하는 그 훌륭한 연사들의 강연을 직접 또 기획하고 또 들을 수까지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 아닐까 싶은데 네.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깨달음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인식 속으로 그냥 본인의 경험
그리고 도전하는 게 아름답다 막 이런 말은 좀 많이 추상적으로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정말로 지금 고산 연사님을 예로 들으면 고산 연사님도 그렇게 방송으로 유명해지시고 나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도전 분야에서 여러 도전을 하고 계세요. 그것만 봐도 아 정말 자기가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 평생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전이라는 걸 참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박건 학생은 어떤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공계 학생이라서 이제 고사님의 강연 자체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사님이 보시면은 이공계 학생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이세요. 항상 도전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그 책에서 솔직히 그런 내용을 읽으면은 마음이 잘 와닿지 않는데 네. 강연에서 직접 연사님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네. 저 가슴이 와닿아서 이제 예, 저도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시고 강연회를 열었는데 우리 학생들의 반응,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가 공개 강연회를 하고 나서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받아요. 피드백지라고 네. 받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정말 좋은 강연이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강연이었다는 말도 많고 네. 일단 저희 글로벌 리더스 클럽에 대한 이미지도 정말 좋아졌다 새로 알게 됐다 하고 싶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아 뿌듯하겠네요. 네. 예. 또 기억나는 반응도 있어요 우리 박간 학생? 기억나는 반응으로는 이제 네. 고사님에 대한 이제 고사님의 도전을 해주셨는데 그 고사님의 도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 예, 그러면서 보통 그런 거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연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하면서 그런 거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 강연은 학생들이 미리 신청하면 아무나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신청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네. 계속 뭐 포스터를 학교에 포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에 계속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어서 홍보를? 뭐 당일에 보셔도 네.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아무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도 한번 가서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강연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뭐 반기마다 한 번씩은 꼭 공개 강연을 하는데 네. 그 강연회가 저희 GLC에 대한 홍보도 있겠지만 정말 저도 대학생이지만 또 다른 대학생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가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많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네. 사회가 됐으면 해서 이런 공개 강연을 보고 책에서 뭐 길을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그냥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간접 경험으로 네, 몸소 체험했으면 좋겠어서 네. 앞으로도 많은 공개 강연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니까 정말 회장님답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예. 예, 또 우리 대외 홍보팀장으로서 또 GLC만의 매력을 좀 어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예. 아마 좀 앞으로의 연사님들이 미리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네, GLC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란 이름보다는 자치단체란 말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순수 대학생 자치단체로서 이제 모든 기획부터 모든 뭐 진행, 행사 진행까지 저희가 다 대학생의 손과 발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원하는 어떤 활동을 저희가 직접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제 GLC는 이제 비전 공동체로서 이제 대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비전을 예, 저희가 스스로 공유해보고 항상 도전하고 항상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 네. 박민호 군도 한번 GLC 이런 게 매력적이다 좀 한번 자랑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일단 아까 박관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저희는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는 네. 단체라서 저 보통 오비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GLC에서 배웠던 거는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그대로 써먹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 일단 저는 GLC의 목표가 이제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거쳐나가야 할 대학생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리더십 그리고 통찰력 글로벌 마인드라는 GLC 인재상에 맞는 인재들을 배출해서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누구에게나 좀 자랑스럽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앞으로 또 GLC의 목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간 학생도 GLC가 이렇게 커 나갔으면 좋겠다. 나의 좀 소망을 얘기해 줄까요? 예,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GLC는 제 대학생의 한 대학생활의 또 한 부분이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GLC가 대학생들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대학생의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GLC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이제 GLC를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멋진 계획 그리고 목표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리틀 히어로 시간에 많은 청년들을 모셔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있는데 그때 저희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그쵸, 있습니다. 공식 질문. 네, 청년 열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네요. 네. 저도 지금 현재 20대 중반이고 청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네. 일단 청춘은 좀 어떤 거에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는 물론 좀 힘들고 되게 역경이고 자기가 고민은 많겠지만 그게 또 다른 정말 어떠한 소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나중에 사회 나가는 밑바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더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게 또 다른 대학생의 열정이고 또 그때만이 할 수 있는 청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주관이 뚜렷하군요. 네. 박관 학생도 내가 생각하는 열정, 내가 생각하는 청춘 뭡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열정과 청춘은 바로 도전과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지금 대학생 생활들이 보통 뭐 토익이나 아니면 전공 공부를 좀 약간 획일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대학생이라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이제 도전해서 거기서 이제 경험을 얻고 이제 그 경험을 이제 대학생들과 공유하면서 네. 이제 또 더 새로운 또 계속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계속 경험하면서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아, 아무튼 청춘 그리고 또 이 열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두 분을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나. 맞아요. 예, 감히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은 다 끝났고 그냥 제가 동네 그냥 노는 형으로서 그냥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네.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막 술도 네. 많이 마시고 싶고 그러면 다양한 경험하고 싶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어때요? 지금 저는 뭐 저도 여자친구가 있고 하지만 이제 시간을 좀 이 단체에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일단 회장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회원들과 자유롭게 친해지고 싶어도 일단 어떠한 회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배우면서 좀 저한테 많이 자극이 되고 많이 배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분명 어느 한 부분은 좀 감소하고서라도 이렇게 멋진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대외 활동을 이런 경험을 쌓는 게 대학생으로서 좀 많이 좋다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을 쌓는 건 정말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일단 아무래도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란 마인드를 갖지 않고서는 사회 나가서는 좀 어렵게 생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서 예, 앞으로는 좀 더 사람과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걸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괜히 질문 드린 제가 무안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이미 많은 맞아요. 것들을 깨닫고 또 자기 관리가 네. 철저한 것 같습니다. 박한 학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네. 소주를 좋아할 것 같은데. 아, 물론 소주 좋아 보여요. 예, 맥주도 좋아합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회장님과 다르게 여자친구가 없긴 하지만 예. 예,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한 가지 일에 좀 약간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하니까 대외 활동이 너무 재밌고 또 네. 얻는 게 많아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외 활동이 끝나면 또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대외 활동이 끝나자마자 또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네. 좀 갖고 싶은, 갖고 있는 목표나 꿈이 있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꿈은 뭘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이번 임기를 잘 끝내는 게 네. 단기적인 목표고 네. 장기적인 목표는 좀 제가 좀 금융권 쪽에 취업을 하면서 좀 네, 저만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이제 남한테 좀 떳떳하게 네. 남들한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저의 좀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요. 저희 잔별거진이 네. 또 매일 방송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코너 있거든요. 금융권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모시는 코너도 있는데 그때 한번 또 나와주시면 네. 예. 네. 서로 윈윈 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알짜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박관 학생의 또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팀 팀장으로서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19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홍보를 제대로 해서 모집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저희 이름이 글로벌 리더스 클럽이듯이 저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이번 여름방학 때 홍콩에서 계절학기를 듣고 2학기 때는 이제 교환학생이라는 생각입니다. 캐나다로. 네.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이제 외국인과 접해보면서 다양한 경험과 이제 같이 공유
문화를 공유하면서 네.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희 잔명거진 굉장히 네. 매일 방송되는 코너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인재를 모시는 코너가 또 있거든요. 네. 그때 나와주시면 서로 윈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나와주세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GLC가 과연 어떠한 단체인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두 네.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강연 프로젝트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더욱 개인의 발전, 단체의 발전 저희가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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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리틀 히어로는 또 누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2부 준비할 시간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대한민국 직업의 세계를 속속 파헤치는 코너 내일을 잡아라에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또 자벤스토리 코너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직업입니다. 스킬 트레이너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